네, 첫 번째 시작은 미래세대우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 열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황 한번 살펴보고요. 유럽은 요즘 유럽은 코로나 시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걱정은 꽤 되고 있는데 또 예전과는 확산 속도와 양상이 좀 달라서 어떤 특징이 있나 좀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은 어땠어요? 뭐 일단 최근에 이게 제가 시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네. 뭐 큰 움직임들이 나타나질 않아서 저도 좀 고역 아닌 고역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역시 특별하게 모멘텀이 막 보여졌던 증시는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은 분위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예.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뭐 미국 정부는 또 여전히 중국에 대한 공세는 네. 좀 나타나는 모습. 오늘도 뭐 중국 언론 6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가 대만에 18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무기 판매를 하는 등의 이제 뭐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는 지속된다. 정도로. 중국 언론사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제재를 해요? 아, 그 제재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네. 본사가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중국 회사들은 중국 회사다. 그러니까 예. 소위 얘기하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비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 미국 언론사 뭐, 중에. 그렇죠.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네. 이슈가 나왔었고. 어쨌든 뭐 사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냥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 눈에는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벤트로 크게 다루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어나고는 있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제 선거용, 일단은 선거용이라고 좀 바라보는데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예. 관망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인민은행에서도 또 이제 온건하고 신중한 통화정책 운영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오늘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안화 환율도 그런 영향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네. 최근에 강세 폭이 한번 또 좀 멈춰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뭐 오늘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0.38% 정도 빠졌고 네. 신천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0.53, 항생 지수는 플러스 0.13, 테크 지수가 오늘도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 상해 과창판이 마이너스 1.46, 그다음에 심천 창업판이 마이너스 1%, 항생 테크 지수는 한 0.03% 정도 올랐습니다. 예. 자, 홍콩 증시는 전일하기 좀 유사하게 금융주들이 강세를 좀 보인 영향이 좀 컸고요. 뭐 일단 최근 금융주의 반등은 뭐 최근에 위안화 강세 효과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국채 금리와 미국 금리 간의 차이도 많이 벌어졌다는 말씀들도 드렸고 중국의 금리의 상승 추세는 좀 꾸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들도 실적이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저는 중국은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나 봐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는 소폭 예. 빠지기는 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해서는 한 3.13%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뭐 최근엔 미국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월에 국채 금리 한번 떴다가 다시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경기 좋아진다는 신호니까 주식도 좀 살 만은 한데. 네, 내국인도 맞습니다.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아직 멈칫거리는 건 미국 대선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당분간은 좋지 않을 건데 굳이 왜 급하게 주식 사 이런 판단인가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장이 거의 디커플링 난다기보단 굉장히 커플링인 상태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혼자만 나홀로 치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위안화 환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인민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운영 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아무래도 정책 당국들 입장에서는 뭐든지 빨리 간 어떤 지표가 됐던 나한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빨리 가는 거를 다 별로 원치는 않을 겁니다. 사실 오늘도 국내 케이스만 보더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화 강세에 대해서 구두로 개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약간씩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 주는 네, 예. 저희가 뭐 3프로 TV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대 상태에서 위안화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강세 기조가 뭐 슬로우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추세는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전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7거래일 연속 좀 지속된다는 점,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0.6조 위안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등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관망세가 아직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6일 홍콩 시장이 네. 중양절이라는 중국의 축제로 휴장을 합니다. 중양절. 네, 중양절. 뭐 구가 두 번이라 그래서 뭐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전 뭐 저희 우리나라의 축제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홍콩 거래 홍콩 거래소를 통하는 선우강퉁 거래가 불가합니다. 다 홍콩만 스톱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 증시는 본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래가 금월 안 되십니다. 결제일 때문에. 금요일과 월요일. 네, 금요일과 월요일이 중국 투자는 다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은 가능합니다. 만 되는데 그거야 뭐 되든 네, 안 되든 우리 관심 사항 아니고 저희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는 안 된다. 예,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안 되신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2일에 아무래도 이제 현지 시간 22일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 간 또 토론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중론은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할 것이다. 예. 라는 게 이제 중론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토론회 보시면서 그래도 누가 되는 게 조금이라도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인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그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인 또는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좋을까요? 바이든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유지가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고생을 또 하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재선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확률은 이제 없겠죠. 재선이 마지막 된다고 임기죠. 하면 예, 마지막이라는 부분도 예.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그 강경한 미국의 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봤을 때 동맹국들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동맹국들하고는 좀 척을 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에 약간의 촉수를 끼얹을 수 있는 상황. 그게 트럼프 외교의 약점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시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뭐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예. 우린 더 강하게 지킬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미지 변신하는 모습들의 뭐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일 경우에는 중국들은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할 수는 있으니까 여론몰이 형태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탐색전이 끝난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도 중국한테 잘해줄 리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것저것 분석이 끝난 트럼프가 편할 수 있다 중국 예,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어떨 것 같아요? 증시라고 하면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증시가 비슷하게 연동하니까 같은 얘기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일 경우와 바이든 대통령일 경우. 이것도 뭐 제 순전한 추정이지만 저는 이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원도 예. 같이 가져가는 그림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예. 지금은 공화당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 예. 같이 하니까. 다시 색깔 바뀔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 상원이 된다고 하면 예. 그것도 나름의 노이즈가 있는 거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 상원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의 뭐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저희가 다 예상하듯이 경기 부양 기조에 대한 변경, 뭐 금액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없기 때문에 증시는 전반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일 것 같고 저도 예.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냥 순전히 단기 변동성 측면에서만 보자고 하면 그냥 증시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존의 자리를 지키는 게 증시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별로 없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뭐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색깔은 다르겠으나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지수라는 증시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오히려 변동성 측면에서는 크게 지난 4년 증시 괜찮았으니까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왜냐하면 또 저희가 대선에 대해서도 뭐 불복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빨리 덜어지는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트럼프 가능성도 높아지나 봐요, 진짜로.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중립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의 우세한 저는, 그림이 좀 더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저는 미국의 시황 분석가들로부터 바이든이 되는 게 증시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오던 시절 한두 달 됐습니다. 그거 보고
바이든이 이 가능성이 있구나 거꾸로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는 이거는 근데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냥 증시의 변동성만 봤을 때는 그냥 그랬다는 이제 알겠습니다.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재밌네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설득력이 있는데요. 예, 유럽은 코로나 시황인데 어때요? 뭐 일단은 유럽 오늘도 시장이 참 장 이제 유럽 증시는 지금 현재 열려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선물 지수 움직이고 있는데 네.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유럽은 다행스럽게도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제외하고는 한 강보합세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좀 혼조세를 계속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뭐 오늘도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 예. 일간 확진자가 모두 재차 피크를 갱신을 했습니다. 일간 최다 확진자를 갱신을 했고요. 영국은 2.6만 명, 독일도 처음으로 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탈리아도 15,000 명, 스페인도 1.6만 명 정도. 뭐 확산 속도 뭐 등등 예. 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은 1차보다는 2차 때의 확진자 수가 좀 월등히 많은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까 김효진 연구원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한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사망자 증가 추세는 사실 비례적으로 조금씩 늘기는 해요. 네. 원체 이제 많이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1차 팬데믹과의 비교해 보면 그때는 사망률이 막 20%까지도 치솟고 했다면 퍼센트는 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확진자 비슷한데 혹은 더 많은데 사망자가 감소하는 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오늘은 개인적인 생각을 자주 묻네요. 예, 일단은 고위험 환자분들은 본인들이 조심할 확률이 좀 높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한 이제 뭐 완벽한 치료제는 없다고 해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부분. 병상도 그 전에 비하면 좀 많이 확보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뭐 걸리는 분들도 젊은 분들의 확률이 좀 더 높았을 거고. 뭐 등등의 네. 이유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뭐 질병에 변이 같은 게 사실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로 추론을 하자면 그런 게 좀 녹아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 충격은 작지는 않겠죠? 예, 저는 사실은 경제 충격이 왜냐하면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네. 사실 이제 락다운의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쉽사리 잡힐 거라는 기대치가 저는 지금부터는 좀 오히려 좀 감해지는 그림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국내 케이스도 보시면 예. 저희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간에 한번 다시 늘리지 않았었습니까? 대략 한 2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유럽에서도 일단은 그 정도의 기간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그 이후에 좀 줄어든다면 아 그래도 이번만큼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저번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해온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방역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예, 약간 신뢰가 조금 감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첫 번째 쇼크가 오고 뭐 경제 안 좋아질 때는 곧 회복하겠지 내지는 뭐 정책이 힘을 발휘하겠지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뭐 나름 다시 상승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유럽은 특히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미국 상황 지금 선물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미국 선물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100은 한 마이너스 0.16 정도 빠지고 네.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한 0.18,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한 0.14 정도 빠지는데 네. 뭐 플러스로 잠깐 전환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시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이 좀 대선 전으로 미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미국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저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기도 했는데 9월 7일에 미국이 일간 확진자 수가 한 2.5만 명이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부터 사실 이제 유럽은 이제 그때부터도 많이 늘었지만 그 이후부터 저점과 고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낮게 나올 날과 높게 나온 날의 절대 수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하지 우하향을 하지 않는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파우치 소장도 계절성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6일이 7만 명 한번 찍었었죠. 예. 예, 7만 명 한번 찍었었는데 이제 다시 만약에 매일같이 7만 명을 또 돌파하는 그림들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좀 불쾌하죠.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뭐 사망률 데이터는 좀 다르다고 할지언정 네.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분명히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예. 또 이제 만약에 근데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바이든 후보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슈일 것 같고요. 예. 뭐 일단은 대선 관련돼서는 저는 아까 뭐 어떨 것 같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분명히 기존의 예상들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대선을 예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포인트로 저희는 이제 시청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하는 입장에서 어느 지표로 보고 있으면 그래도 누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일까 아니면 불리한 상황일까 정도를 보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 한국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19일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인터넷 웹상에서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네, 예. 보실 수 있으니까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제가 뭐예요? 2020년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인데 네. 제가 지금 시장에 이제 뭐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좀 깔끔하게 이해가 쉽게 돼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 내용을, 예.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입니다. 네. 예.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 지역이었으나 2016년 대선에서 빼앗겼던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때 거기를 져서 뭐 힐러리가 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겠죠? 부분들이 예.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 그 2016년 대선 전에 5년 동안 민주당 후보로 뽑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아니죠. 5번 연속.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9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지역들은 전통적인 민주당을 뽑아주는 지역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도 그런 지역이 물론 있겠죠. 근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뽑아주는 지역에서만 선거인단을 다 확보를 할 경우에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51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과반을 확보하려면 270명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모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약간의 노이즈가 끼는 건 펜실베니아는 오차 범위까지 지지율이 좀 좁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 선거에서 가장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 이 지역에서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느냐.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게 사실은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죠. 예, 민주당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과거 케이스 같은 거 생각해보면 5년 동안 어쨌든 5번 네, 예. 5년이 아니죠. 5번 이상 민주당 후보를 내왔던 데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를 수 판단할지. 있어서 뭐 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지지율들을 보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에서 이기게 되면 스윙 스테이츠에서 19명의 선거인단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스윙 스테이츠로 분리되는 지역들이 콜로라도 선거인단 9명 있고요. 네. 플로리다 29명 있고요. 뭐 아이오와 6명, 네바다 6명, 오하이오 18명, 버지니아 13명, 총 이제 81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9석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이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힐러리 케이스와 같이 여기를 놓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윙 스테이츠에서 확보해야 될 선거 인단 수가 65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쉽지 않죠. 다 이겨야 되는 상황이 거의 나오니까. 결국은 관건이 무슨 주라고 하셨어요? 아까 이름이? 말씀드렸던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위스콘신, 과거의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이 지역, 16년도에 내줬던 이 지역 내에서는 네. 확고하게 바이든 후보가 좀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 그게 그래도 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변동성도 되게 크고 뭐 어떤 분 말든 다르고 이분들 말 다르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일단의 중요한 포인트는 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까지 한 바퀴 쭉 돌았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네요. 그죠? 어제까지 같이 고민하던 이야기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짚어볼 만한 게 좀 테슬라가 뭐 아무래도 테슬라 이야기를 좀 장전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장전에 아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한 4.9% 정도 좀 오르고 있었습니다.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실적이 좋았다. 두 번째는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윗해서 풀셀프 드라이빙의 가격을 미국 내에 있는 풀셀프 드라이빙입니다. 2,000불 정도 가량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략 8,000불 정도, 8,00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제 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거 다운 받으면 풀셀프 드라이빙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옵션으로 선택을 하는 예.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부분은 저희가 테슬라의 이제 시가총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부분을 끌고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의 이제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네.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버전업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다시 재판매를 이뤄가는 그런 구독 기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림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린 그림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흡사하고 여기에 대한 밸류가 높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궁금하실 부분들을 한두 가지만 더 짚어드린다고 하면 또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사실 지난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었죠. 근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에서 추정하건데 이제 본업, 소위 얘기하는 전기차 판매라는 본업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는 이제 갭 기준으로 해서 적자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팔아서 흑자라는 예, 그거를 거죠? 제외시키면 적자이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4개 분기 연속 흑자가 안 됐다. 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도 이번에도 탄소 배출권 영향이 좀 있어서 이거를 제한다면 갭 기준으로는 적자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영업 이익 기준에서는 얘기가 예.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조금 지수 편입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언제 합니까? 그 이벤트가 아마 12월 언제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예. 날짜는 뭐 나와야지 예. 알겠지만 예. 왜냐하면 그때도 S&P에서 언제 정확히 나오는지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기대가 되냐면 뭐 최근에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S&P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S&P 테슬라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지수와의 괴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지수 투자 입장에서.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마냥 미루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테슬라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10월 말이니까 12월에 그 이벤트가 있으면 또 그 이벤트 드리븐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미래세대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찬바람 조심하시고. 네.